만약에 향화 영락과 소향 마량 도향과 청증 번개와 그 해찬 전단지 향인 이와 같은 종종 재물 공양으로도 소불능겁이다. 소신 공양이 최고죠. 사실은 몸보다 더 소중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가사 국성 처자로서 보시한다 하더라도 역소 불급이요. 또한 미치지 못해. 나라를 다 바치고 처자를 바친다 하더라도 그거 자기 몸 바치는 데 되면은 정말 어림도 없죠.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값진 것은 없어요. 정말 황금을 가지고 서울시를 다 새로 건설한다 하더라도 한 인간의 생명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이 뭡니까? 재개발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해야 돼요. 인위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우리가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불가항력이니까. 천재지변으로 당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재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 목숨을 그렇게 빼앗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여기 글 해놨잖아요. 국성처자로서 다 보시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소신공양에는 도저히 미칠 수 없다. 서울시를 전부 황금으로 다 바꾸는 그런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한 인간의 목숨에 가치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사상을 우리가 그 마음속에 깊이 무장을 해서 이걸 널리 전파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곧 부처님이고 사람이 곧 하나님인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법화경이 전체가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천재지변으로 당하는 것도 무수히 많은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 돈 몇 푼 때문이죠. 선암자 이것이 이름이 제일의 보시다. 모든 보시 가운데서 최존 최상이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생명이니까 이보다 더 값진 것은 없죠. 법으로서 모든 열애에게 공양하는 까닭이니라. 그것이 법으로서 공양. 여기 보십시오. 이법 공양제 열애. 이래 해놨잖아요. 이법 공양제. 법으로서 모든 열애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몸 태우는 것이 아니고 위법 망구, 법을 위해서 이 육신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헌신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찬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그래. 몸을 돌보지 않고 법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정말 최고의 공양이다. 이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다. 선제, 선제라, 선남자여.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진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열애에게 공양 올리는 일이다. 네. 그렇게 이제 앞에서 산탄했죠. 그 몸이 화연 1200세하고 1200세 동안 타고 그것을 지난 이후에 그 몸이 저절로 다하니라.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이와 같은 공양을 마치고 짓고 나서 명종지후에 목숨이 마친 뒤에 부생 다시 생 태어났다. 이를 정명덕 부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나서 났을 때 정덕왕의 집에 결 가부좌하고 호련 화생하더라. 호련이 화생했다. 이 화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화생했을 때 이게 진짜 화생입니다. 이 끊임없는 자기 변화, 자기 발전,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변신은 뭐냐? 명종. 몸을 태워서 불을, 목숨이 마쳤죠. 그거는 이제 유에서 공으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에서 다시 유로 돌아왔다. 부생. 다시 유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공과 유, 있음과 없음의 자재 무해한 중도의 작용 활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도의 작용 활동. 이쯤 이제 돼야, 법을 위해서 이쯤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교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좀 할란데 이게 참 돈 드는데 또 몸이 피곤한데 뭐 온갖 그 당기는 게 많죠. 나를 붙잡는 게 많아. 그래가지고는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 정말 좋은 일 하려면 확 벗어 던지고 화반 탈출해서 다
내버려야 된다고, 내버려. 그런 마음으로. 그래, 희사하자, 사. 버릴 사자. 버리듯이. 헌신적 버리듯이. 그렇게,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희사함 해놨지, 희사함. 그렇게 돼야 이게 제대로, 참, 공양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 보자고 화생을 했는데, 즉위 기부하여 그 아버지를 위해서 개성으로 설해말하되 대왕 금 당지하소서 대왕이여 지금 마땅히 하소서 아 경행 피차야 내가 저곳에 경행해서 즉시 득 일체 현 재신 삼매하고 현 색신 삼매 현 일체 색신 삼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즉시에 일체 현 재신 삼매를 얻고, 그리고는 근행 대정진 호대, 부지런히 대정진을 행하되, 사소에 지신하여 사랑한 바의 몸을 버려서 세종을 공양하는 것은 위구 무상입니다. 무상해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법망구죠. 최상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라. 그, 실제로, 뭐, 몸, 이거, 죽은 뒤에, 다시 몸을 받을지 못 받을지, 그 미지수인데, 몸 버리고 다시 어쩌잔 말이야. 뭐, 여기에 액면대로 우리가 봐서 손가락을 태우면은 다시 손가락이 쑥 자라날 수 있으면 몰라도, 모르긴 몰라도 아마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는, 조금은 후회했을 거야. 조금. 사는데 불편이 많거든. 마음은 변하는 거니까. 또 변해야 되고, 마음이. 그러나 그때는 신심이 그냥 복받치는데 안 하고 못 베기죠. 그건 또 좋은 일이에요. 그것으로서.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냈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런 그, 정성과 그런 그 신심과 그런 그 서원과 그런 용맹을 가지고 정말 정진에 매진했으면 얼마나 소득이 클까? 난 그게 좀 아쉽고 아까운 점이라. 정말 이 몸은 안 태우더라도 손가락 하나 태울 정도의 어떤 원력과 신심과 용맹심이라면은 야 공부 상당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거 태우는 것만으로는.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설식에 의하고 이 개송을 마치고 아버지에게 고해 말하되 이를 증명덕 부처님이 지금 짐짓 현재 저기 계시니 아선 공양 불의에 내가 먼저 부처님께 공양하고 나서 해 일체 중생 은 다란이를 얻고 일체 중생의 말을 이해하는 그런 다란이를 얻고 이거 참 가끔 한 번씩 생각나요. 우리도 뭐, 온갖 나라 말 다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게 그 말이거든요. 일체 중생들이 쓰는 말은 다 알아듣고, 다 말할 줄 아는 그런 나라였고, 또, 부문시 법화경. 이 법화경의 800천만억 나유타, 견가라, 빈바라, 아축바 등의 개송을, 그러니 이건 이제 800천만원 나유타라고 해도 어마어마한데 요건 이제 견가라 빈바라 아축바 이건 이제 역시 이제 인도에서 숫자 60대 숫자 우리는 이제 10만억 100천조 뭐 그게 있잖아요 그래 뭐 조경 이제 우리는 이제 경에 이르러요 조자를 하도 많이 써갖고 근데 이제 인도에는 그게 이제 60대 수가 있어요. 60대 수 중에서 이제 16, 18, 20. 그러니까 견가라는 16의 16번째 수고, 대수고, 빈바라는 18번째 대수고, 아축바는 이제 20번째 대수라. 그래도 아직도 차량으로서 제일 끝에가 뭐냐 하면은 불가설, 불가설이야. 그거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말로 할 수가 없고, 말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그 불가설, 불가설도 60대 수 중에 하나라고요. 나유타 같은 건 저 밑에 숫자고
그러와 같이 많고 많은 개성을 들으니 대왕에서 내가 지금의 방환공 공양 차불하리다. 다시 이제 가서 이 부처님께 공양하겠습니다. 고해 마치고는 곧 칠보대에 앉아서 앉은 채로 상승 허공하여 허공에 떡 올라가가지고서 고 칠다라수, 칠다라수 높이 같이 올라가가지고서 부처님 처세 뭐, 지금 같으면 비행기라고 하지만은, 비행기 그 뭐 그냥 기름 들고 뭐 엔진 소리 시끄럽고 한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이 씩 올라가가지고 휙 날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염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염속도. 생각의 속도만 찍어가는 거라 이건. 그러니까 시간 전혀 안 걸리죠. 왕도 불사하여 부처님 처소에 가 이르러서 두면 예족하고 합장, 합 십지조 열 손가락을 이렇게 합해가지고서 개송으로서 부처님을 찬탕하되 용안심 기묘하시며 그 얼굴은 매우 기묘하시며 광명조 광명조 시방이라 광명은 시방을 다 비춤이라 아적 즉 공양 이러니 내가 마침 일제의 공양 하더니 금부환 친근호이다. 지금에 다시 또 다시 이렇게 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공양했는데 다시 또 와서 공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개송을 설에 마치고서 부처님께 고해 말하되 세존시여 세존이 유고 제세니까 아직도 짐짓 세상에 이렇게 계시는군요. 그때 이럴 정명도 불이 일체 중생 희견 보살에게 고하되 선남자여 나는 열반할 때가 이르렀어. 멸진할 때가 이르렀어. 그러니까 너는 그대는 가히 안시 상좌하라. 편안하게 저기 상좌를 펴라. 상좌를 펴다오. 내가 오늘 저녁에 마땅히 열반에 들리라. 또 분부하기를 일체 중생 보살에게 분부하기를 선남자여 내가 불법으로서 그대에게 총루, 총루하노니, 오래 가도록 부촉하노니, 급제 보살 대제자와, 모든 보살 대제자와, 그리고 안육따라 삼맥삼불이 법이며, 또한 삼천 대천 칠보 세계에 모든 보수 보대와, 그리고 급시 제천을 실부 의하느라 모두 모두 그대에게 다 인계하고 간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인계를 받았죠. 법화경서라는 것도 인계 받았고 부처님 이제 누워서 이제 열반에 드실 자리도 이제 준비해 주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일도 분부를 받았고 불법과 뭐 온갖 보살 제자들 뭐 안역따라 삼맥 삼보리보 삼천 대천 세계 모든 보수 보대 그리고 뭐 온갖 시봉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열반에 든 뒤에 다시 사리가 있을 것이야. 그것도 또한 그대에게 부촉한다. 마땅히 하여금 유포해서 광설 공양하라. 너희 공양을 베풀며 음기 약간 천탑을 천탑 만탑을 응당히 세울지니라. 이와 같이 해서 1월 정명도 부처님이 일체 중생 희견 보살에게 분부하고는 야 후반에 저 밤 새벽녘쯤 되겠죠. 후반이 후분에 이거 열반 하시니라. 열반에 드십니다. 그때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부처님이 열반에 든 것을 보고는 비감 온해해서 연모어불이라 부처님을 연모해. 그리고 곧 해찬 이게 아마 제일 좋은 전단 모이죠. 해찬 전단의 무더기를 전단으로서 무더기를 쌓아가지고서 불신에 공양하며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서 태우니라. 태우며 화멸 이후에 불이 꺼진 뒤에는 수치 사리하여 사리를 수습해가지고서 84,000 보배병을 만들어가지고서 병에다 전부 사리병에다 담고 84,000 탑을 이제 세웠어. 그러니까 병 하나에 뭐 사리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죠. 보배병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한 병마다 이제 탑 하나씩 이제 세우되 높이는 3세계요. 표찰로서 장엄을 하고 여러 가지 번개를 드리워서
중보령 여러 가지 법의 방울들을 이제 달았으며 탑을 이제 그렇게 장엄한다는 거죠. 그때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다시 스스로 생각하되 내가 비록 이러한 공양을 지었지만은 마음은 오히려 부족해. 마음은 오히려 부족해 할세 내가 지금에 마땅히 다시 사례에다 공양하겠다. 그 이제 이런 것들을 액면대로 글자대로만 우리가 보면은 글자대로 읽고 뭐 하는데도 많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하면은 법화경이 아주 사사한 그런 그 가르침으로 흘러가요. 그래갖고 한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쑥 들어갔는데 한때 법화경 공부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봤어요. 이상한 눈으로 봤어. 그만치 이제 그 감히 이렇게 그 분석해서 드러내서 이야기를 못하고 그런 안목도 없고 또 혹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미심쩍고 겁이 나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만 뭐 편안하게 액면대로만 이제 신봉하는 거죠. 액면대로만. 그 액면대로만 신봉하다 보니까 별별 그 아주 삿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전을 이제 그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곧 모든 보살 대제자와 그리고 천룡야차 등 일체 대중에게 말하되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염, 아금, 공양 이를 증명득 불사리어다. 내가 지금 이를 증명득 부처님 사리에게 공양한다고 생각하라. 일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이제 분부를 했죠. 작시의하고서 곧 84,000 탑 앞에서 백복 장염비를, 여기 이제 팔을 태우네요. 저기서 이제 몸을 태워서 다시 화생을 했고, 여기서 이제 팔을 태우고, 우리 연비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또. 팔을 태우되, 72,000세를 팔 태우는 것으로서 공양하고, 무수, 성문 구하는 대중과 또 무량 아성지 사람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 삼부리심을 바라게 해서 다 하여금 현일체 색신삼매에 머물도록 했다. 그때 모든 보살 천인 아수라 등이 그 무비 팔이 없음을 보고 운에 비해 너무 이제 안타깝고 슬프고 해서 이런 말을 했다. 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우리들의 스승이야. 그래 우리들을 교화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어떻게 지금 팔이 저렇게 타가지고서 몸이 불구가 되느냐. 우리가 이제 스님 이제 만들 때도 불구자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근거도 사실 이런 데 있습니다. 모양이 아니거든요. 너무 흉하게 되어 있으면은 세상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이제 모양새를 제대로 못 갖췄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뭐 불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어째 우리 스승이 저렇게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때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이러한 맹세의 말을 하되 아사 양비하고 나는 두 팔을 버리고 필당득 불금색지 신하리라. 반드시 부처님의 금색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다. 서원을 이제 그래 세우는 거죠. 약실 불허인데 그것이 실로 허망한 것이 아니라면 영아 양비로 나의 두 팔로 하여금 환복 여고 옛과 같이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서원을 딱 세우니까 작시서에 이러한 맹세를 하고 나니까 자연히 환복하더라. 회복했다. 다시 회복했다. 이로 말미암아 보살의 복덕 지혜가 순후 소치니. 이것은 보살의 복덕 지혜가 순후의 소치다. 순후함을 말미암은 소치다. 그렇습니다. 복덕 지혜가 아주 순박하고 두텁고 그래서 팔이 다시 회복됐다.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법을 위해서 몸을 다 태우고 다시 몸을 얻었어. 그리고 온갖 공양으로서 공양했어. 그래도 성이 안 차.
그래서 막 에이 모르겠다 뭐 팔 없어도 뭐 산다 하고 그래 팔을 다 태웠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아이 우리 스승이 왜 저렇게 됐는가 이렇게 또 염려를 하니까 그 사람들 근기에 맞추기 위해서 또 할 수 없이 소원을 세우니까 팔이 제대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에 담겨 있는 비밀스러운 그런 뜻을 우리는 이제 깊이 공부를 해서 정말 그 속에 담겨 있는 아주 깊은 뜻을 체득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그냥 이제 액면대로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액면대로 아닙니다. 정말 깊고 깊은 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이지시하야 이러한 때를 당해서 삼천대천세계가 육종으로 진동하고 천우 보화하며 하늘에서 보배의 꽃이 비내리며 일체 인천들이 미정류를 얻었더라.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은 정말 뭐 머리가 서죠. 정말 온몸이 송양할 정도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우리 감동을 받을 게 아닙니까? 나는 아까도 소개했지만 그 정엄스님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무리 나에게 핍박을 가하고 나를 비방하고 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어떤 사기꾼도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 끝까지 인간을 그렇게 신뢰하는 그런 정신. 나에게 어떤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대단하잖아요. 나 이 소리 듣고 그만 머리가 거꾸로 서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 듣고 정말 놀라웠어요. 어떤 경계에도 그런 표현이 없어. 아니 일부러 지어내더라도 우정 지어내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스님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이제 정은 보살품을 이제 하나 만들면 이제 어떤 보살이 이제 더 나타나가지고 세존씨 어찌하여 정은 보살은 그렇게 정은 보살이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세존이 말씀하시기를 정은 보살은 과거생은 알 수가 없으나 금생에 이리이리해서 그 스님 일생만 써도 한참 길어요. 상당히 오래 지금 70몇 세인가 되는데 그래서 그 스님 생애를 쭉 이렇게 열거해서 쓰면 아주 좋은 품이 될 것 같아. 정말 다행히 그런 그 경전 스님을 보던 관세음보살님을 현존하는 그런 그 보살로 이렇게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어서 그것도 큰 복이고 큰 다행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하고 같은 시대에 사는 그런 스님이 계시구나. 정말 그것만으로 한 번씩 가슴이 성형을 할 때가 있죠. 그런 일을 생각하면. 미정류를 얻었느니라. 부처님이 수왕화 보살에게 말하되, 처음에 이제 수왕화 보살이 이제 물었죠. 수왕화 보살이 부처님께 말하되, 야왕 보살이 어찌해서 사바세계에 그렇게 다니시고 그런 행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내력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이야기가 거의 끝났으니까 수왕화 보살에게 말하되, 의우나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의 기인화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지금 야왕 보살이 그 사람이야. 기소사신 보시려 그대가 그 사람이 몸을 버려서 보시한 발을 이와 같이 무량 백천억 나유타순이라. 난 한 번만 소개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유범망구 법을 위해서 몸을 보시한 버린 그 일들이 무량 백천억 나유타 숫자다. 수왕하여 만약에 어떤 이가 발심해서 안욕따라 삼량삼보를 얻고자 하는 자일진데 너희 수지 손과 손가락을 태우거나 내지 한 손가락 내지 발가락 한 개를 태워서 불탑에 공양하면
성어 국성 찾아와 그 삼천 대천 국토 산림 욕지 산림 하지와 그리고 온갖 보물로서 보시에서 공양하는 것보다도 훨씬 수성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뜻인가 하면은 손가락을 한 개 태우든지 발가락을 한 개 발가락 또 태운다는 소리는 또 법학에서 처음 보네. 밖의 것을 아무리 보시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내면이 조금이라도 내면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것 이것이 더 뛰어난 것이다.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밖에 그 아무리 많이 보시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뭐 하다못해 발가락 하나라도 그 뭐 냄새나는 발가락 하나 태운든 뭐 그까지 뭐 별거 아니죠. 그런데 그거는 내면의 것이야. 내 것이야. 내 내면의 어떤 정신세계가 변화가 되는 거. 이게 가치 있는 거다 이거예요. 바깥 세상은 뭐 아무리 변화해도 그건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고로. 그래 이제 우리 금강경에 억업 출생군 있죠.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다. 참 좋은 말이거든요. 금강경에 그 말이 참 좋아요. 그 이제 서명태자가 지은 그런 그 제목이지만은 억업 출생. 법에 의해서 새롭게 이렇게 끄덕끄덕 태어난다 하는 것. 끝없는 이제 자기 변화와 자기의 어떤 그 정진과 자기의 어떤 그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부여인이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칠부로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리고 대보살과 벽집을 아라한 에게 공양하더라도 이 사람의 얻은 공덕이 불여 수지차 법화경하되 이 법화경을 수지하되 뭐 다 하면 더 좋지만은 내지 한 사구개만이라도 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야. 그 한 사구개만 하는 것 가지고 갖지 못하다. 법화경 수지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기복이 최단이라 법화경 수지하는 것이 가장 많다. 기복이 최단. 대단하죠. 자, 이제 내킨 김에, 이제 법화경의 위대한 그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열 가지 비유로서 12장이에요. 열십자 비유할 유자, 12장 그랬어요. 수강하야 비유칸대, 예컨대 일체, 철류강하인 모든 물 가운데서 바다가 제이듯이 이 법화경도 역부여시하야 모든 열애의 소설 경중의 최위 신등이라 모든 열애가 온갖 경전 8만 대양경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큰 것이다. 또 예컨대 토산, 흑산, 소체류산, 대체류산 그리고 십보산인 온갖 산 가운데서 수미산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역부여시하야 모든 경 가운데 최위기상이니라. 제일 위다 말이야. 제일 높다. 또 예컨대 여러가지 별 가운데 월천자가 최위제일이야. 달이 제일이야. 보십시오. 달을 월천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 야창계에 보면은 전부 의인화했죠. 했죠. 사물 전체를 삼라만상 전체를 신격화하고 보살격화하고 불격화하고 그런 표현 아닙니까? 우리 야창계 읽어보면 전부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이 세상을 장엄했다. 그 세주 명품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한 것은 뭐냐 결국 저 산이요. 주산신 주수신 주화신 주풍신 주공신 주수신 심지어 가루라 아수라 마우라가 야차 이 전부가 있는 그대로 전부 그대로 세상을 장엄하는 주인이다. 어느 것 하나도 거기서 우열을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왜 월천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이 가장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역부지시하야 천만억종 모든 경 가운데서 최위 조명이나 가장 밝게 비치는 거예요. 캄캄한 밤을 밝게 비치는 저 보름달과 같이 법화경이 그런 달이다. 또 태양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우여일천자가 능제 재앙이듯이 능이 모든 어둠을 다 깨트려 없애듯이 차경도 역부여시하여 능파 일체 불선지함이라. 능이 일체 불선한 어두움을 전부 깨트린다. 아무리 모든 밤이라 하더라도 태양이 떠올라 버리면 그때는 다 밝아지죠. 그와 같이 이 법화경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 대단하죠. 예. 또 저 여러 가지 여러 소원 가운데서 전륜성왕이 최위 제일이듯이 이 경도 역부여시하여 모든 경전 가운데 최위 기종이다. 가장 높다. 또 제석천이 33천 중에 왕이듯이 이 경도 역부여시하여 제경 중에 왕이니라. 제경 중 왕, 제경 중 왕이란 나도 잘 쓰는 말인데 바로 근거가 여기입니다. 제경 중에 왕이니라. 모든 경 가운데 법화경의 왕이다. 또 대범천왕이 일체 중생의 아버지이듯이 이경도 역부여시하의 일체 현성 학무학과 그리고 보리시의 보살승을 바란 사람들의 아버지니라. 또 일체 범부 가운데는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의 벽지물이 그 중에서 제일이죠. 이경도 역부여시하의 일체 열의 소설과 그리고 보살 소설과 성문 소설인 제경법 중에 최위 제일이라. 능 수지시 경전자도 능이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도 역부여시하여 일체 중생 가운데 여기 제일이라. 법화경 수지하면 중생 가운데 왕이야. 제일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일체 열애 소설, 보살 소설, 성문 소설. 무슨 대승 경전은 비불설이다. 그거 다 촌스러운 소리요. 아주 미개한 소리라고, 그것도. 석가모니만 부처가 아니야. 깨달은 사람은 다 부처라고요. 지금은 뭐 이런 소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의 그 어떤 그, 법에 의해서 아주 명석한 지혜로 얼마든지 그 시대에 맞는 좋은 경전을 설할 수가 있습니다. 육조 스님 설한 것은 육조 단경 그러잖아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구색을 이제 경 스타일로 맞추지 않았어, 그렇지. 그래, 인도 사회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5, 600년 내지 7, 800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전의 이름으로 편찬된 대승경전이 무수히 많습니다. 다 자신 있으니까, 석가모니 이상으로 자신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경을 편찬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일체 열애 소설, 보살 소설, 성문 소설 해놨잖아요. 이러면 끝난 거지, 뭐, 이야기. 다 그들은 그들대로 자기의 깨달음에 근거해서, 경을 얼마든지 편찬했습니다. 그거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경작가라고 해도 크게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경작가라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결집한 사람, 경전을 결집한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정음경이 됐든지, 정음품이 됐든지, 그 뭐, 그런 경전도 지금 얼마든지 왜 결집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뭐, 부처님 이후로 훌륭한 성인들이 많이 나왔고, 그 시대를 잘 그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가 뛰어난 분들이 그 시대에 알맞는 그런 경전을 결집을 해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유교도 뭐 사서 삼경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열애 소설, 보살 소설, 성문 소설이야. 여러분들도 경 하나 결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체 중생 가운데 최위제이다. 이 법화경을 수지하기만 해도, 가지고 다니기만 해도 최고야, 이 세상에서는. 제일인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일체 성문 벽지불 가운데 보살이 제일이듯이 이 경도 역부여시에서 일체 모든 경법 가운데 최위제일이나. 그 다음에 부처님이 나와요. 예컨대 부처님이 모든 법왕이 모든 법의 왕이 되듯이 이경도 역부여시하여 제경 중에 왕이니라. 여기 또 한 번 더 나왔네. 제경 중에 왕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법의 작용을 이제, 밑에 이제 쭉 이게 나열하는데, 재경 중 요거 이제 연결된 거니까, 잠깐 이제 맛만 보인다면 뒤에 이제 또 이제 쭉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수왕하여 이 경은 능구 일체 중생자며,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자며, 또 이 경은 능명 일체 중생으로 이제 고뇌라, 모든 고뇌를 떠나게 하는, 떠나게 하는 것이며, 이 경은 능대 요익 일체 중생하여, 능이 크게 일체 중생을 요익하게, 이익하게 해서 충만 기원하느니라. 그 원을 충만하게 한다. 아, 참, 아주, 그, 깊은, 그, 이치보다도, 이 법화경을, 이치는 뭐 앞에서 설명을 많이 했고, 법화경의 그 위대함을 이렇게 이제, 그, 설한, 이런 대목들이 아주 신신이 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대함을 자꾸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아, 훌륭하다, 좋다 하니까 일단 믿고 들어가고, 또 그로 인해서 그것이 인연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이치를 거기서 이제 공부하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아이 뭐, 난 모르겠다. 뭐, 모르는 그 복잡한 것을 저기 가서 물어라고 하고, 법화경에 무조건 좋다. 무조건 좋다. 아주 훌륭하다. 나는 뭐, 다 이야기는 못해도 나는 뭐 틀림없이 이치, 대단한 경쟁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오늘 확신하게 됐다. 우리가 이것만 건져도 대단한 소득이에요, 사실은. 뭐가 그래 존나 하면 뭐 꿀먹은 벙어리가 될 값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서 이제 답해주면 되니까. 지금 오늘 공부하면 되게 이제 그런 식이잖아요. 얼마나 훌륭하다고 해놨습니까? 참 대단하잖아요. 아, 나는 뭐 이게 머리 섞일 필요 없이 뭐 좋다고 하는 소리만 계속 나열되어 있으니까 아주 너무 좋아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살 마하 반야 바라